DB그룹이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빠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공정위는 DB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해 설립한 동국사회복지재단과 이 재단이 지분을 가진 삼동흥산 빌텍 등이 DB그룹 계열사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공정위는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집단 지정에 앞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데 지정 자료에 담긴 계열사 현황 등의 허위 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.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수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